6월 17일 월요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사회적 경제 기업 통합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2019년 울산 사회적 경제 기업 통합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울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공공구매 특강과 우수 사례 발표, 구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든든한 안전망과 같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 치안협의회가 정기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울산시는 2019년 울산광역시 지역 치안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폴리스존 운영 활성화와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들 간 협업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 방안과 사람 우선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도 협의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하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6월 20일 중구 문화의 전당을 찾아옵니다. 이미자의 노래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6월 30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